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오징어 한 마리로 안 매운 오징어국 한번 끓여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도 먹을 수 있는 순한 맛 오징어국 끓여볼게요. 저는 껍질을 벗기지 않고 그대로 끓일 겁니다. 껍질은 꼭 벗겨야 할 때만 벗기고요. 껍질 벗기는 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통 그게 꼭 필요한 경우에 오징어 속살 하얗게 만들어야 되는 음식 할 때만 벗기고요. 안 그래도 되는 데는 그냥 씁니다. 아예 손질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걸 제가 가져왔습니다. 헹궈만 왔고요. 여기 들어가는 거는 뭐 다진 마늘과 이렇게 대파와 무만 있으면 됩니다. 무는 한 300g만 쓰고요. 대파는 좀 작은 걸로 한 뿌리 쓰겠습니다. 국물 많이 없이 짤박하게 드실 거면 그냥 맹물 쓰셔도 되는데요. 만약에 국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많이 헐렁하게 잡으시려면 멸치 육수 혹은 뭐 다시마 육수 좀 써주시는 게 좋아요. 오징어에 비해서 너무 물을 많이 잡으면 좀 싱겁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물을 좋아하는 쪽이기 때문에 멸치 육수를 쓰겠습니다. 먼저 오징어부터 손질해 볼게요. 요즘 오징어가 비싸거든요. 그래서 한 마리만 쓰고 멸치 육수를 써서 양을 많이 늘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단 먹기 좋게요. 물을 넣어 보겠습니다. 무는요 조금 나박나박하게 썰면 되거든요. 나박김치 담을 때처럼 이렇게. 쫑쫑 썰어 놓겠습니다. 냄비에다가 무와 대파를 담고요. 그리고 오징어도 같이 함께 무와 볶아줄 겁니다. 자, 다진 마늘 한 반 스푼 넣고요. 이제 이 네 가지를 한꺼번에 넣고 볶으면 돼요. 서로의 향이 서로 맞으면서 볶아지거든요. 자, 불은 조금 낮췄고요. 이거는 기름을 넣고 볶는 게 아니고 그냥 이대로 무의 물기 이런 걸로 그냥 볶는 거거든요. 그냥 이렇게 볶아주시면 됩니다. 무도 어느 정도 숨 죽으면서 오징어가 어느 정도 익을 때까지만 이렇게 볶아주겠습니다. 물기가 좀 생겼으면요 불을 조금 높였습니다. 처음에 물기가 없을 때만 불을 낮췄거든요. 이렇게 볶아주겠습니다. 오징어가 익을 때까지만 이렇게 볶아주시면 되고요. 이제 물을 부어주면 됩니다. 국물을 많이 잡을 거면은 육수를 좀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멸치 육수를 여기 한 380ml 소스병이거든요. 멸치 육수를요 다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맹물입니다. 나머지는 맹물로 잡아주겠습니다. 이 냄비가 2.8L 냄비거든요. 무도 푹 익히고 오징어도 푹 익혀주시고요. 물론 대파도 덩달아 같이 푹 익혀주시면 그 세 가지에서 우러나오는 맛, 진한 맛 그걸 끌어낼 거거든요. 그러면 오징어도 부드러워집니다. 부드러운 맛의 오징어를 이제 어린이도 먹을 수 있게 하려면요. 오징어는 좀 소화가 좀 잘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푹 끓여 놓으시면 소화도 잘 되고 무도 소화 잘 되잖아요. 이렇게 푹 끓여서 깊고 진한 맛의 오징어국을 끓여보겠습니다. 국물은 좀 빨개지기는 합니다. 그래도 진하고 맛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끓여보시면 됩니다. 조금 이따가 끓고 나면 냄비 뚜껑 덮어줄게요. 불을 낮추어 주겠습니다. 아주 약하게요. 불을 너무 세게 해 놓으시면 국물이 너무 많이 줄거든요. 근데 아주 약하게 해서 뭉근하게 끓이시는데요. 자, 거품은 너무 많을 때는 좀 퍼둬주시고요. 어느 정도로 익히냐면 무가요 푹 물을 때까지 무만 푹 물리시면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맛있거든요. 부드럽고. 자, 이렇게요. 자, 이렇게 저는 지금 한 20분 정도 끓였거든요. 다 됐고요. 저는 국간장을 저는 한 두 스푼 넣습니다. 국간장은 보시면서 넣으세요. 그러니까 색이 너무 까만 국간장은 좀 적게 넣으시고요. 나머지는 소금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불을 아주 많이 낮췄기 때문에 국물이 크게 많이 안 줄었거든요. 싱겁기 때문에 저는 소금을 좀 더 넣겠습니다. 반 스푼 간간하게 이제 다 됐습니다. 이제 불을 끄겠습니다. 국이 다 돼서 오징어가요 좀 빨갛고 이렇게 됐죠. 근데 이게 지금은요 푹 익혔기 때문에 무도 부드럽고요. 오징어도 아주 부드럽습니다.
이렇게 안 매운 오징어 국입니다. 상의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